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눈길을 돌리면서 외화증권 보유액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외화증권 보관 잔액은 1026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달 순매수가 가장 많은 해외 주식 종목은 테슬라였습니다. 22일 기준 테슬라는 4억 달러 순매수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엔비디아와 리비안,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순이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에서 개인은 연일 매도에 나서며 24일까지 2조 6,53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맥을 못 추는 국내 증시와 달리 미국 주요 지수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자 투자자들이 눈을 돌린 결과로 풀이됩니다.